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나의 일은 무위이환이라. 신도는 지공무사하니라. 신도로서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면 신묘한 공을 이루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 하느니라. 크고 작은 일을 물러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불측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무위이화니라. 내가 이제 신도를 조화하여 조화정부를 열고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 무궁한 성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다가오는 세상 난리는 신명의 조화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사온데 과연 그러합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신명세계에 화풍탕탕하고 진정건곤의 호월낭낭이라. 신명의 조화세계 되니 화평한 신바람이 넘쳐나고 건곤이 바로 서니 밝은 달이 더욱 환하고